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만든 조례 중에 이건 진짜 최고다, 자랑할 만한 딱 하나다. 야, 이건 대박이다 하는 조례 있습니까? 아까 해통신문에서도 조례가 잠깐 언급이 되기도 한 조례 중인데요. 학생인권조례가 저는 가장 기억에 남고 아주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자랑할 만한 조례죠. 이 조례는 이제 보통 조례를 만드는 게요, 서울시 교육감, 교육청의 교육감께서나 아니면 우리 광역 지방자치의원들, 우리 시의원들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 개정되죠. 근데 이거는 우리 주민청구가 최초로 주민청구에 의해서 제정된 조례이기 때문에 매우 의미가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깨어있는 의식과 선구적 행동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하고도 우리 진정 시민에 의한 서울 교육이 이루어지는 첫 사례이기도 합니다. 부위원장님도 뭐 자랑할 거 있으면 펌프 좀 넣으시죠. 네. 학교 내에 천정의 마감재가 성면부재로 돼 있어요. 성면이 발암물질 아니겠습니까? 성면 제거에 따른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감리자를 반드시 지정하에, 그 감리자의 엄격한 그 규정 하에 성면을 제거해야 된다 하는 그런 그 조례를 제가 제정하게 됐죠. 정말 또 뽑은 최고의 조례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그렇다면 위원장님, 의정 활동을 하면서 가장 뿌듯하고 보람됐던 일이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감염병 예방. 이거는 뭐 두고두고 얘기하고 싶을 만큼 자랑스러운 조례입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조례, 이걸 통해서 선제적으로 우리가 감염병으로부터 우리 학교 또 교직원 학생들을 지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는 측면, 그리고 대면 학습과 비대면 학습의 유기적인 학교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었다는 점, 이런 부분은 저희 교육위원회만이 할 수 있는 정말 선제적인 그런 자랑할 만한 조례입니다. 맞습니다. 선제적인 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조례들이 소일코 외양간 고치는 형국의 어떤 조례들이 많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생기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정말 칭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부위원장님도 한 말씀 해주세요. 의정 활동 중에. 저희 지역이 알다시피 영구 임대 아파트가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 고령층, 그 다음에 장애를 가진 장애인들, 또 탈북민들,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기초연금에 의존해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제 현장을 방문하다 보면은 그 가까운 병원을 찾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많아요. 그 서울시 시립병원이 준종합병원에 메모드급 병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병원장님하고 같이 의논해서 저희 강서 지역에 이렇게 열악한 환경이니 셔틀버스를 좀 운행을 해달라 해가지고 두 개 노선으로 장애를 가진 분들이 전동 그 카 시골에 해서 직접 차까지 승차할 수 있는 그런 셔틀버스가 지금 계속적으로 하루에 약 한 10회 정도 두 개 노선에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조치가 없었다면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의료 혜택을 받기가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여러 가지 어떤 교육위원회의 활동, 활약상 저희가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이쯤에서 교육위원회 최기찬 위원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의 지난 의정활동을 점수로 환산을 한다면 몇 점 주시겠습니까? 어려운데요. 예, 저는 95점 정도 주고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100점을 주고 싶어요. 근데 자만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항상 겸손한 마음, 초심으로 시민과 우리 아이들, 우리 학교의 환경에 좀 이바지하는 우리 교육위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지가 포함된 겸손한 점수 5점 빼서 95점.
좋습니다. 예. 95점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 세 번째 출연이시거든요. 예. 앞선 두 상임위가 있었습니다. 95.3등입니다. 다른 분들은 그냥 뭐 100점 지르고 뭐 그랬습니다. 네. 120점 주고 싶다 뭐 이런 말씀들 하셨어요. 자, 이 얘기 듣고 부위원장님 혹시 95점에서 조금 뭐 더 하나요? 저야 충분히 100점 뭐 100, 200점 다 이렇게 주고 싶지만은 네.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모든 사업을 하다 보면은 네. 예, 시행착오가 있기 마련이거니와 그렇죠. 네. 저희 그 아까 그 질문에서도 나왔듯이 혁신학교 또 요 근래 또 이슈가 되는 그 이 그린 스마트 미래 네. 학교 이런 등등이 아주 큰 프로젝트가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일부 학부모들 거기에 대한 반대 여론이 있어요. 네. 그런 반대 여론이 저희들이 현장을 찾아가서 확인해 본 결과 사전 홍보 내지랄까 조사랄까 절차랄까 이런 게 약간 간과된 상태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 네. 이런 문제가 벌어지고 있기에 저희들이 그 집행부와 혼일체해서 시행착오 없게끔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95점이라는 말씀이셨어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임기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간단하게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부터. 예. 초심 잊지 않고 임기가 마무리되는 날까지 오로지 학교 네. 또 우리 아이들 네. 그리고 우리 서울시의 미래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그래서 교육 정책과 교육 환경을 만드는데 전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 시작과 끝이 항상 일치되는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의정 활동 점수 몇 점입니까? 저는 95점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 태계 이황 선생님은 세계 성리학자인 태계 이황 선생님의 꿈이 뭐냐면 평생 자기가 일생 동안 배우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기억되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따라서 우리도 배운다는 자세에서 100점은 완벽인데 완벽은 자만입니다. 그래서 95점. 교육위원회 세 팀 중에 3등! 네. 기뻐하시겠네요, 태계 이황 선생님께서. 예. 자, 부위원장님은 뭐 앞으로의 계획? 예. 저희 지금 그 학교 내 도서관이 다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 활용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마지막 기간 내에 그 학교 도서관에 대한 그 활용 방안에 대한 조례를 좀 연구 중에 있는데 심지어 사서직은 뭐 할 것도 없고 공무직마저도 그것도 또 공립에 비해서 사립이 그나마 좀 채워져 있어요. 근데 공립은 전무 후무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도서관에 대한 학교 활용을 좀 더 높이고자 거기에 대한 그 연구를 좀 더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위원회가 서울의 아동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으로 서울 시민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만들어 주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고 응원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출연한 상임위들은 구호를 하나씩 만들어 오셨거든요. 교육위도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또 구호를 한번 외쳐주셨으면 좋겠는데. 앞서 상임위 구호만 난리 났었습니다. 아, 그렇죠. 예. 교육은 백년디게 화이팅! 아, 좋습니다. 아주 예 교육적인 구호였습니다. 교육은 백년대계 앞으로도 교육위원회의 서울시민들을 위한 활동 부탁드리고 저희 메이드 인 서울시도 체인지도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